오늘날의 지구와의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로 133cm, 세로 71.5cm 크기의 세계지도 만국 정도가 도난당한 지 25년 만에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낮에청 사범단속반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공조 끝에 만국전도 함양 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정류 피사본 116책 정양령대군 친필 숭례문 목판이죠. 후적벽부 목판사점 등 도난문화재 총 123점을 회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2017년 2월께 조사를 통해 만국전도를 비롯한 문화재우점을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언론을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만국전도는 1994년께 서울 동대문 희경동 소재 함양박씨 문중에서 도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재 사범들은 만국전도가 도난당한 국가 지정문화재인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낀 나머지 경매업자를 통해 처분 유통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과 자택에 은닉 보관하고 있었다가 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에 의해 검거 25년 만에 회수됐습니다. 만국전도와 고서적은 경북 안동의 한 식당 내부 벽지에서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찾은 만국전도는 가로 133cm, 세로 72.5cm 크기로 1661년 문신 박정설이 한문판 세계지리서 직방외기에 실린 만국전도를 토대로 채색 필사한 세계지도입니다. 조선시대의 지도관리를 통상 관에서 해왔던 점과는 달리 개인이 제작한 지도로 현재까지 민가에서 확인된 세계지도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도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5대양 6대륙이 이어져 있고 바다와 육지가 각각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구분돼 칠해져 있습니다. 김성희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은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지도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세계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한문판 세계지도를 필사 채색하며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치 등을 가늠했을 것이라며 조선 17세기 실학과 서학을 받아들였던 조선시대 지식인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지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재규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은 울릉도는 표기됐지만 독도로 생각되는 표시는 없다면서도 예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상도 하도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울릉도를 표현한 자체는 독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